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술 송이 제이입니다. 방탄소년단 RM이 좋아한다고 밝혀 젊은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진 작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사 격변에 따른 시대의 아픔을 오롯이 화폭에 새긴 침묵의 화가 윤영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28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난 윤영근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참혹했던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1947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구류 조치되는가 하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는 시위 전력으로 보도연맹에 끌려가 학살당할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기도 합니다. 전쟁 중 부역했다는 명목으로 1956년에는 6개월간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한 바 있으며 유신 체제가 한창이던 1973년에는 숙명여고 미술선생으로 재직 중 당대 최고 권력자인 중앙정보부장의 지원으로 부정 입학했던 학생의 비리를 파헤쳤다가 방공법 위반으로 잡혀가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총 3번의 복역과 1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극도의 분노와 울분을 경험한 그는 1973년 45세 나이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작품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1960년대 초반 작품은 화백 김한기의 영향이 짙게 느껴집니다. 색감이며 항아리, 달그림, 김한기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점들까지 장인 어른이자 스승인 김한기의 화풍을 모방하여 여러 색감과 방식을 실험했던 시기라고 생각되는데요. 많은 고초를 겪은 후인 1973년 이후부터 윤영근은 면포나 마포 그대로의 표면 위에 하늘을 뜻하는 청색과 땅의 색인 암갈색을 섞어 만든 검정색을 큰 붓으로 푹 찍어내려 그어 표현합니다. 그는 내 그림 명제를 천지문이라고 해본다. 블루는 하늘이요, 암갈색 천연 알료를 뜻하는 엄번은 땅의 빛깔이다. 그래서 천지라 했고 구도는 문이다 라고 일기에 적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그의 그림은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것 같지만 오랜 시간 세파를 견뎌낸 고목을 나타내는 듯 하기도 하고 그림 속 쭉 뻗은 기둥 모양은 대쪽 같은 선비의 기계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980년 광주 항쟁 때 제작된 작품 다색을 보면 기둥들이 쓰러지려 하는 모습이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서로 기대어 있습니다. 또한 물감이 번지다 못해 하염없이 아래로 흐르는 모습은 시대의 아픔을 담담히 담아낸 슬픔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198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그의 작품은 더 단순해지고 명료해집니다. 번짐도 없고 색채의 변주도 없는 간결함, 거대하고 순수한 검정색이 화폭을 가득 채웁니다. 흑빛에 가까운 색감, 번짐 없이 좀 더 간결해진 구도, 이 시기의 작업들은 고독과 죽음에 대한 통찰의 결과물 같습니다. 1991년 윤영근은 미국 미니멀리즘 작가 도널드 저드를 만납니다. 국내 최초 개인전을 위해 한국에 온 저드가 눈여겨보던 윤영근의 화실을 찾아 작품 3점을 샀다고 하는데요. 이후 저드는 미국 뉴욕과 텍사스주 마르파의 친하티 파운데이션을 통해 윤영근의 개인전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널드 저드와 만난 이후 윤영근의 작업은 더욱 확신에 찬 조형으로 전개됩니다. 이 시기 작품은 순수 먹빛에 가까운 물감과 색과 뛰어난 비례를 통해 작가가 지속해서 추구해온 추사 미학을 승계하고 서구 미니멀리즘을 포괄함으로써 또 다른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윤영근의 작품 낙찰가를 알아보면 윤영근 작가의 경매 최고가는 2016년 K옥션 홍콩에서 낙찰된 작품 엄버블루로 160만 불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로는 약 18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예상가보다 약 15배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윤영근 작가의 작품은 2014년 이후부터 경매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하며 2016년 경매에서는 작가의 최고가 탑5 모두가 2회에 낙찰되었습니다. 크리스티 홍콩, 크리스티 런던, 서울옥션과 K옥션 홍콩 등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국내에서도 윤영근 작가의 인기는 높았으며 작품 가격 또한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경매 기록은 1993년작 번트 엄버 앤 울트라마린이 2020년 9월 K옥션에서 예상가보다 약 2배 높은 가격인 5,400만 원에 낙찰되었고 그리고 같은 경매에서 또 다른 1993년작
번트 엄버 앤 울트라마린이 6,700만 원에 낙찰되었는데요. 이 작품의 크기는 가로 약 90cm에 세로 약 65cm로 유사한 크기의 다른 작품이 2018년 3월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1991년작 엄버블루가 약 3만 9천 달러, 한화로는 약 4,500만 원에 낙찰된 기록이 있습니다. 2년 사이 작품 가격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윤영근은 자신의 그림을 조선 말기 추사 김정희의 쓰기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교가 배제된 그의 작업은 옛 선비 정신과 맞닿아 있는 듯 합니다. 붓으로 칠한 부분과 능동적으로 남긴 공백 사이의 팽팽한 구조는 얼핏 붓글씨와도 닮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